반갑습니다. 자, 8월 14일 오후 영상인데요. 저는 이천 물류창고 한시착 와가지고 지금 하차해주고 요 어항에 와가지고 빈통 반납을 해야 되는데 검사장 검사 맞고 이 깡통을 바로 가지고 천안에 바로 작업하는 걸로 오다를 맞춰가지고 지금 검사만 사운드로 맞고 사무실에 정리하고 실받아 왔습니다. 자, 코어는 장기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문 열고 사진만 찍고 보내주면 됩니다. 됐어. 사진 찍었어. 아유, 그런데 이게 오늘 작업이 아닙니다. 이게 내일 작업이, 내일. 내일 천안 작업인데 가끔 한 번씩 갔던 데인데 이거 자가 운송이거든. 고려 오다가 아니고 저 다른 운송사 오다인데 우리가 하더라고. 이거 가끔 한 번씩 가는데 오늘 KMTC로 나와가지고 아, 복화로 좀 해주면은 좋을 긴데. 복화도 안 되고 보고 와서 또 결국은 이렇게 정리하고 가야 되네요. 자, 이제 오늘 업무 끝났다. 복동아, 오늘 업무 끝났다. 아이고, 이 내일 천안 작업하러 9시인데 또 요 한쪽에 대놓고 놀다가 저녁 먹고 밤에 천천히 천안으로 가자. 에헤. 일단은 코는 안 끌고 장비는 안 내놨어. 자, 갑시다. 저 친구 주차장 쪽으로, 나무 그늘 밑으로. 아, 날씨가 워낙 더워서 뭐 지금 38도 찍히네. 38도. 아, 딱 날씨 참 대단하다. 대단해. 누구를 생각을 안 하네. 자, 현재 시간은 4시 35분이네요. 친구 차는 컨테이너 떠놓고 안 갔구나. 내일 작업에 가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여기는 다른 사람 자리인데, 아씨, 자리 대기가 깝깝스러운데 중간에 여기 차가 서울차인데 이 정도 되나야 서울차인데. 일단 여기 한번 대놔 보겠습니다. 차 오면 빼주면 되죠. 아, 이게 되는 차주 통화했는데 저녁 6시쯤 돼서 들어오고 지금 여기 내 복덩이 대는 자리에 대는 차는 오늘 짐 싣고 내려갔고 이게 요 뒤에 대는 차가 저녁에 오는데 노란선 끊는 데까지만 대라던데. 노란선 끊는 데가 어디야? 노란선도 안 보이고만은 뭘. 아, 노란선 여기네. 여기 여기까지 대놓으면 된다. 앞으로 좀 땡겨야 되겠네. 앞으로 조금 땡겨야 돼. 그 지금 복덩이 대는 이 자리 차가 오늘 안 들어오니까 자, 앞으로 됐어. 이 정도 딱 되면 될 것 같아. 이게 맨날 되는 사람은 딱 대충 보면 아는데 내는 뭐 뜨다방이니까 뭐 뜨다방이 뭐 알아? 됐네. 선이 안 보여. 이 안에 들어갔네. 이 안에 들어갔나 봐. 됐네. 아이씨. 됐네. 조금 앞으로. 아이씨. 참 타이트하게 돼 있네. 여기도 햇빛이, 여기도 그늘이 안 들어오니까. 아유. 내가 여기 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따로. 따로 있어요. 따로.
꼬마. 됐어. 그래, 대고. 가만있어. 저기, 카페 나가야 되나? 지금 몇 시야? 4시 45분이니까. 아, 카페 나가기도 시간이 어중간하네. 일단은, 여기서 좀 계기, 무지동 에어컨 틀고. 그래, 저 사장, 요 앞에 사장님 6시쯤 되면 온다니까. 이 사장님 퇴근할 때, 수영차 좀 같이 타고 나가면 되지. 아무래도. 오케이, 오케이. 아, 현재 시계는 6시 24분 돼 가는데요. 아, 이제 밤으로 살살 걸어가야 되겠네. 아, 이 차가 6시 돼서 온다는데 안 들어오네. 이 차주분 들어오면은 퇴근할 때 같이 좀 타고 나갈래 했더만.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복동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유, 밥 좀 먹고 와야 되겠다. 볼보 사장님 왔네. 차 집에 있는데 이상 없고. 야, 근데 우리 사장님이 고맙고로 지금 일부러 내를 태워준다는데. 아, 진짜 부담스럽네. 우리 사장님이 일부러 내를 태워준대. 이거 미국 포드. 아, 따야. 이 부담스러워서 어쩐지 일부러 태워준다는데. 야, 이거. 아니, 같이 저녁을 한 그릇 먹고 오면 되는데. 딱 먹을 거 있는데 그걸 나눌 수 있고 하게 안 보면 내일 또 집에 그냥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야. 아니, 내는 그래, 야간착을 안 실었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퇴근하면 같이 타고 나가려고 그래 봤는데 주간차 없더라도 야간착 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야간차 그 하나 실어보려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낮에는 뭐라고? 야간차 그 일이 좀 꾸준하 이래 나와주면 좋은데, 그죠? 예. 아, 일이 꾸준히 안 나오니까 그게 저번 달에는 완전 기록 세웠는데 말이야. 이번 달에는 완전 축소. 근데 이달에는 장거리도 그래요. 네. 장거리도 다 얼어. 휴가철 긴 거예요. 저 영포도 지금 어제 아래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저 차 휴가 갔나? 휴가 좀 갔다 얼마 왔는데 또 왔나? 그러니까 저기 뭐 때문에 아래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실래요? 아니, 저, 여기 앞에 가려고. 어차피 차 주는 집에 좀. 가는 거야. 아니, 여기서 걸어서 어제 아랫게도 저 건물 가봤거든. 뭐 앞에? 사무실 건물이요? 사무실 건물 가보니까 별로 감이 별로더라고. 거기 있을 때 특별 좋은 거 없어? 예, 별로더라고. 거기 몇 번 여기 뒤에 가는 게 낫지. 그러네. 그러나 더워갖고 그날 저 이제 카페가 있잖아요, 저 안에. 더워갖고 이제 카페 7시까지 그 앉아 놀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딱 했더니 5시 되니까 또 문 닫는다네. 아씨, 3시 좀 넘어가 들어갔는데. 근데 7시까지 앉아 있다 나오려고 그랬거든. 그래갖고 에이, 그것도 재미없고. 이래 오늘도 좀 일찍 떴으면은 갔을 거야. 근데 요 주차장 차 되니까 4시 40분인가 됐는데 갈라카이 어중간 하잖아요. 그래, 그냥 차에서 계기지. 오늘 몇 시에 나갈 거예요? 좀 전체 가야 되겠네, 2시차부터 뭐. 나 일찍 가요. 밥 먹고 바로 갈 거야. 아, 그래. 그래도 한 9시 넘어가 50% 할인받은 거 천안이거든. 작업지가. 9시 할인받고. 뭐, 어차피 뭐, 저, 늦게 가야 되는데 9시 할인받고 가야지. 돈 천원이라도. 아, 고마워요. 야, 진짜 이리 해주기 힘든데 로항까지 태워주러 왔어. 태워주러 낙지 안 들어갈까? 낙지 마당. 낮에 국밥 무서니까. 낙지볶음 나왔습니다. 아, 맛있겠네요. 맛있겠죠. 좋아요.
계란 찜도 나오고 1인분을 파니까 1인분을 파니까 좋아요.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낙지볶음 맛있게 한 그릇 먹고 나왔습니다. 현재 시계는 이제 7시 반이네요. 아, 이제 바람이 좀 불기는 부는데 덥덥한 바람이 부네. 소나기 온 거 아니에요 저기? 옛날에 술 마실 때 여기 호프 맥주집에 이게 치킨 시키가 먹고 이랬는데 쭉 한번 올라와 봤네요. 저 여기서 뭐가 있나. 아, 편의점 가서 커피 한잔 사가야지. 이제 태워준 차주 커피 한잔 사드려야지. 아, 커피 샀어. 그 사장님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 아메리카노 커피. 아, 이제 날이 살 어두워지는데 살살 걸어가도 되겠네. 아, 의왕역 앞에 조형물 조명 불빛 비치니까 멋지네. 의왕역 로타리. 아, 살살 걸어가야 되겠네. 소화도 좀 시키고. 7시 45분. 이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살살 걸어가면. 살살 걸어갈 만해요. 저녁 때니까 조금 그래도 더위도 조금 가시네. 부곡 파출소가 일로 왔구나. 일찌감치 만들어 놨네. 사무실 건물 왔습니다. 8시 15분 딱 30분 걸렸죠. 7시 45분에 출발해가. 아, 딱 그럴만 하네요. 이제 이거 좀 씻고 살살 가면 되겠습니다. 아, 이 어디 봐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리고 사장님 시동 걸어 놓고 전화. 사장님, 자요, 자나. 아이고, 복덩이도 어두워서 안 보이고. 커피를 줘야 되는데. 사장님! 아, 문 열리네. 잠들었어요. 저 사장님 아메리카노 좋아하죠? 그걸, 저것보다, 저거 커피 믹서보다, 네. 네, 아메리카노 샀어요, 아메리카노. 예? 네? 아이고, 진짜 얼마나 고마운데. 예, 쉬고 있으세요. 예, 예. 자는 모양이. 아이고, 복덩아, 이거 뭐 어디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복덩아, 아이고, 어디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좀 씻어야 되겠다, 일단. 좀 씻고, 씻고 나면 한 9시 되겠는데. 9시에 출발하자. 복덩이를 여기에 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요즘 씻을라고 땀 흘리고 이러면 씻을라고 복덩이를 주차를 여기에 세울 수 있으면 씻으려고 그랬어요. 뜻다방이지만 좀 씻읍시다. 아유, 씻고 나니 개운하네. 시원해. 지금 시계는 8시 30분 됐는데요. 복덩이한테 가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좀 싹 개운하게 요즘 씻어갖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9시 돼서 고속도로 올리면 이제 50% 할인받으니까 어디 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현재 시간은 8시 47분이고요. 천안 도착지까지 64km, 9시 51분 도착. 1시간 조금 더 걸리네, 그죠? 9시 되면 고속도로 올리면 되니까 조금만 이따 나가면 되겠네. 출발합시다. 아씨, 라이트도 한번 한 개 나갔나 봐.
어? 들어오나? 어, 핸들을 꺾어놓으니 그런가? 자, 현재 시간은 8시 57분이고요. 지금 나가면은 9시 딱 넘어가지고 고속도로 들어가겠네. 라이트 단막 한 개 나갔는 모양인데, 운전대 쪽이. 어이씨. 어젯밤에까지 괜찮았는데, 일단은 어두워서 안 되고, 내일 아침에 확인해가지고, 내일 내려가다가 한적한 데서 막아야 되겠네. 자, ICD 게이트 진출합니다. 와, 저 앞에 뭐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소나기 만나겠는데. 빨리 빠져나가야지 뭐. 신호 바뀌었다. 야, 9시가 넘은데 기온이 30도에서 떨어지질 않네요. 와, 진짜. 그리고 톨게이터 화물 하이패스 지니. 자, 오늘은 좌회전은 좌회전인데 반좌회전이네. 내일 작업이니까. 자, 야간이라 영상이 어두우니까 쭉 내려가겠습니다. 쭉쭉쭉 달려서 안성 IC 왔습니다. 진출. 신호 바뀌었다. 남은 키로수는 8.6km고요. 자, 팽택에서 천안으로 내려가는 1번 국도입니다. 여기서 좌회전해야 돼요. 좀 좁아요, 여기. 내일 아침에 작업해갖고 어차피 여기로 나올 건데요.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좌회전을 나무숲이 막 나무가 가지고 됐네. 쭉 들어가면은 바로 회사인데. 길이 이렇게 좀 좁아요. 하여튼 지금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고 내일 작업하고 나오면서 영상 담겠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인데 저 경비실 앞에 저게 딱 대놓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여기는 주차장이고. 야, 그나저나 이게 기온이 이거 안 떨어져 가지고 지금 29도 찍히는데요. 아, 밤에 자다가 시동 걸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자, 이 회사 앞에 왔습니다. 저 경비실 저기 차단기 내려와 있죠. 저긴데 바짝 붙이기는 좀 그렇고. 아유, 이저 가로등이 이제 불빛이 쫙 밝아가지고 잠자는데 괜찮나? 괜찮겠죠? 아이고, 복덩이 라이트 담아 하나 나갔네. 이상하. 근데 메다에 딱 뜨는데 내가 시동 걸자 나가자 막 이리 됐는지 메다에는 안 뜨더라고요. 자, 복덩아, 이제 여기서 푹 자자. 아이고, 내일 9시 작업인데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 15분이네. 10시 15분. 어, 구둥지근합니다. 여기 차 한 대 개우 옆에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요. 어차피 뭐 내일 출근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공휴일이라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복덩이하고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내일 자고 일어나서 영상 열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자고 일어났습니다. 현재 시간은 아침 6시 5분 됐는데요. 경비 어르신이 와서 깨매갖고 덮고 열어내요. 덮고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라네요. 저 경비 어르신이 와 깨매네. 아유 좀 늦었더니. 자 덮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저께 밤에 자다가 덮어갖고 복덩이 무시동에 앉고 온도 20도 해놓고 얼마나 틀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잤는데 자다 일어나니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끄고 그래 자고 있는데 시동 잘 걸리네. 이렇게 밤에 이렇게 대놓고 잤습니다. 저 덕구가 저 정면에 저 파란 화물 쌓는데 저 옆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네. 저거 이쪽에 대놓으면 또 옹기대락 하는 거 아이가. 아 참. 줄 맸어. 아 이게 문 내려가다가 문 열리면 또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이렇게 대놓고 사람 나오면은 부진도 해라면 부진도 하면 되고. 으씨. 야 태양이 저 떠오르죠. 하늘에 억수로 듣겠네. 자 일단은 복덩아 기다리자. 이제 앞에 태양 뜨기 전에 자살 특공대 붙은 거 좀 닦고 그것도 닦아봐야지. 이 태양 뜨면 뜨거워서. 아, 해 뜨기 전에 이쪽 라이트 담아도 바꿔야 되겠네. 보니까 라이트 담아 나갔던데. 근데 라이트 담아가 나갔는데 왜 메다에 신호를 안 해주지? 저 운전대 그 메다에 라이트 담아 나가면 전조등이 전조등 전국화 안 하세요 하고 불이 노란 불이 뜨는데 아 노란 불 신호를 안 해주는데. 자, 깔아 꼽았는데요. 불 한번 켜봅시다. 일단 쪼기 전에. 아, 씨 이거 가봐 이거 문 열어보면 안 된다. 아 됐네요. 담아 나간 거 맞네. 아 내는 저 메다에 불이 안 들어가고 혹시 담아가 아닌가 싶어가고 걱정했는데 담아 나간 거 맞네. 담아 갈아야 하니까 불 들어오네. 아니 담아도 보니까 처음에는 촉이 안 떨어졌더라고. 그래 손을 가지고 탁탁탁탁 뜯으니까 안에 촉이 탁 그러더라고. 야씨 담아 나간 게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했더니 됐네요. 자 볼트 줘봅시다. 전에 저쪽에 저쪽 건물 돌아가면 어디 있는데 있던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문 열리 있는가도 모르겠고 한번 가봐야 되겠네. 싹 좀 씻고 왔습니다. 와 태양이 정면에서 떠오르죠. 아 다 이 복덩이 이거 안에 되게 덥겠는데. 아, 기다렸다가 출근하면 상차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침도 좀 챙겨 먹어야 되고. 자 지금 시계가 8시 20분 돼 가는데요.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스카니아 560 저 차는 저 수입 지금 하차하러 왔네요. 야 스카니아 신형 멋지다. 방방하게 같이 되는 이게 높이가 이게 고가 스카니아가 높아갖고 엄청 더 높아 보여요 차가. 벤츠 기죽는데. 와. 복덩아, 야, 니 기죽겠는데. 그러나 기죽지 마라. 앞에 빼갖고 실 채우고 출발하면 된다며. 오, 다 싫었네. 문 닫고 출발합시다. 자, 문 바로 다 짓고요. 실 채웁시다. 각도를 잘 맞춰야 돼요.
됐어. 딱 소리 나면 됐어. 자, 출발합시다. 현재 시간은 9시 33분이네요. 자, 거치섬 무도까지 348km, 2시 도착. 출발합시다. 춘원 빅데이터 화물 하이패스. 진이. 자, 저는 이제 쭉 내려가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